said to me, come here and take a lesson from the lovely lemon tree. Don't put your faith in love, my boy, my father said to me, I fear you'll find.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저 지금 엔진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전체가 다 일어나세요? 야, 나 정말 또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네. 매번 이 프로그램 녹화할 때마다 불안 속에서 합니다. 네, 시작부터 열기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예. 벌써 다 일어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예. 거기서. 네,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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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뭘 내둘르세요? 아, 괜찮아요. 할 일 안 내둘르셔도 예, 예. 안 내둘르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 오늘의 또 스타들이 다 모시셨습니다. 예. 저쪽부터 김용근, 김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고양 CF에서 경아역과 신성일 씨 역을 해냈던 두 부부가 나오셨고요. 예. 남편 되시는 분은 74살이시고 예. 할머님은 70살이십니다. 예. 참 정정하시죠. 다음에 김동구 고요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시기 부부입니다. 거시기 부부. 네. 끊임없이 거시기를 네. 하셔서. 거시기를 하셨던 저시기 예. 하신 분들인데 오늘. 예. 그리고 지금 한복을 곱게 입으신 분 김동률 할아버지 정필순 할머니.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성이 대단하신 분들만 네. 모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앞에 앞치마를 하셨어요 오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왜 앞치마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도 닦고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 아니 잠깐만 할머니 그러니까 뭐든지 앞치마로 해결하세요? 예. 휴지는 그럼 뭔가요? 아 휴지도 쓰려고요. 이거 휴지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요 집에서 그 전에 뭐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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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응. 여기 뭐 안에 뭐 들었어요? 그것이 요지 아 이쑤시개 신발은 신발은 부드러워 벗어내다가 부드러운 흐르는 예쁘시고 할머니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지금 오래 살아요 아이고 더 사셔야죠 오래오래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특산품이 우유네요 우유네요 김동구 네. 할아버지 저 예. 거시기 할아버지 그 우유가 거시기인가요 무슨 네, 거시기. 예. 이 무슨 거시기예요? 어? 이 무슨 거시기? 이제 소전 그거.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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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경 씨. 예. 저기 이렇게 드시고요. 예, 신은경 씨는 어떻게 먹으려고? 아니. 커먹어. 이제 우리 아니야. 그럼 다 먹어. 진짜는 이제 다 먹어버렸어. 뭐 입을 대고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 먹으라고 입을 대고 먹어요? 아, 본래 소라는 것은 빨아먹는 것인 게. 아, 예. 우유는 네. 이렇게 마셔야 돼요. 예? 할아버지 뭐예요? 아, 소젖이라는 것은 빨아먹어, 본래. 예. 이건 뭐예요? 감입니다. 어머. 그 이거 홍시. 독일의 산이에요. 어머. 아이고, 홍시. 저의 감이. 아니, 뭘 먹을 수가 없어. 아 여자가 입 뜯고지 이 큰 감을 한 입에 쥐에 퍼먹고지 맛있어요 예. 몰라 난 딱딱한 걸 줘 왜 자기는 입은 걸 먹고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드시고 먹는 것 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다치지 마 아 그래야 웃기지 아니 웬, 웬만해야죠 먹는 거 하면 눈동자가 풀리고 네, 이제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죠.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부부 싸움은 칼로 이거백이라고 하죠. 네, 칼로 뭐야? 뭐야? 할머니. 물베기. 물베기. 두 분은 부부 싸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그, 아니요? 그냥 나는 그냥 내게다 눈만 한 크게 이렇게 떠도 나는 가슴이 뛰어갖고 지금도요? 지금도. 네, 지금 놀아갖고. 부부 싸움 그럼 눈 크게 뛰시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할머니 두 분은 어디서 문신을 이렇게 예쁘게 하셨어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을. 우리 친구들끼리 야달맹이 가서 그냥 했죠. 아, 문신계. 이쁘라 했더라. 네, 이쁘라고.
눈썹이 없은 게 있지 뭐 이쁘라고. 아니 근데 두 분이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검객들 같아. 눈썹 잘하고. 같은 분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모양이. 예. 모양이 천편이. 근데 할아버지 문신하신 거 보고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에? 나? 아니 예. 할머니 문신하신 거 보고. 아, 나 피기 싫어서 집안 요새 그냥 나는 거시기는 그냥 상관 안 해요. 상관을 안 해요. 거시기 뭘 거시기를 상관을. 아니야 뭐 이거 뭐 상관 안 해버려. 아, 상관 안 해버려. 아 근데 우리 영감이라는 양반은 거시기를 찾아서 한 게 이제 별명이 거시기 양반 되어. 거시기가 뭐. 거시기가 네, 거시기.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첫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옷에 어느 걸 가장 먼저 풀었을까요? 네 할머니. 댕기요. 네? 댕기요? 댕기. 쪽들이. 네, 네 아니고요. 네. 쪽들이 버튼. 쪽들이. 네 정답. 머리를 하면은. 네, 머리를 하면은. 네. 머리를 숙여서 흑이 잡고 싸움을 잘한다고. 예. 네. 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 치맥끈 버튼 풀르라고. 풀르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는 치맥끈부터 풀으셨어요? 예. 네. 할아버님, 김영근 할아버님, 그러면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할머님이랑? 몇 살 때? 예, 예. 여우는 16살 먹고, 예. 나는 20살 먹고, 그래서 결혼했어. 예, 뭐 여러 살이니까 조금 많죠. 와보니 시집 오니까 조금 많죠. 아,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도 좋았어요? 기술은 하나 있어. 뭐예요? 배를 얇자. 아.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해? 뭐해? 아니, 방송 중에 핸드폰 킨 사람들 끝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방송 중에. 네, 여보세요? 그 미국이냐?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요새 소식이 없었는데 네가 용태 어때? 집으로 전화해보니까 나갔다고 그래? 저기 할아버지 지금 지금 방송 지금 아 옆에 있지 이제 어른이 통화를 그, 지금 방송 하여튼 이 저 편지를 자주 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전화만 하려고 예. 그거 안 돼 편지를 해야 자 그럼 우리끼리 문제를 풀죠 우리끼리 우리끼리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예 새해 이불 길어질 것 같아요 문제, 문제, 문제 냅시다 5번 5번 아, 새해 이불 뭐라고 할까요? 새해 이불 예. 새해 이불? 네 할머니 주동아리 주동아리 네, 정답 아, 할아버지는요? 부리 어머니도 부리 아 부리 주동아리 정답 할아버지 야 미국에서 우리 저렇게 쉽다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되죠. 지금 미국에서. 그럼 이제 들어가라. 아니 저 여기, 잠깐만. 저 바꿔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좀. 저 여보세요. 저기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요. 이따가 전화를 해주시면 예? 알았죠? 예. 놀래가지고 어머나! 그러더니 아까 그러라네. 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참 방송 중에 또 휴대폰 울리는 거는 또 처음 봤네. 네, 핸드폰은 이건 누가 사줬어요 핸드폰이 할아버지? 이거 저 며느리가 사준 거예요. 남편을 이 못 살게 굴고 덕이 없는 아내를 뭐라고 하죠? 네. 예. 네 할머니. 네. 고여순 할머니. 네. 악중. 악중. 이제서 모두. 네 할아버지. 악처. 악처.